가장 높은 나라는 바로 입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 토익 평균 성적 탑 10!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러시아 듣기 387, 읽기 338, 총점 725. 9위 아르헨티나 듣기 381, 읽기 346, 총점 727. 8위 튀니지 듣기 391, 읽기 342, 총점 733. 7위 프랑스 듣기 385, 읽기 348, 총점 733. 6위 포르투갈 듣기 394, 읽기 342, 총점 736. 5위 이탈리아 듣기 394, 읽기 369, 총점 763. 4위 벨기에 듣기 400, 읽기 372, 총점 772. 3위 레바논 듣기 417, 읽기 365, 총점 782. 2위 독일 듣기 431, 읽기 381, 총점 812. 1위 캐나다 듣기 463, 읽기 414, 총점 877. 10위에서 1위까지 봤는데 한국이 순위권에 없어서 약간 섭섭한데 한국은 몇 위인가요 혹시? 한국은 총점 678점으로 1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익 응시 연령대는 21세에서 25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그 응시 목적은 학습 방향 설정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토익 평균 점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